강화도 조약에 따라 지난 1883년 조성된 인천 계양장. 일제는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계양장에 은행을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으로부터 빼앗은 자원을 보관하고 일본인이 상권을 장악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는 건물 외관만 남았지만 금고 규모를 통해 당시 조선의 수많은 자원이 일제로 흘러갔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고하면은 작은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건물 정도의 위치를 할 정도라면 그만큼 금고 안에 넣어둘 만한 내용물이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 금광 채굴권이라든가 혹은 또 금괴라든가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수탈에 가장 앞장섰던 그 현장의 모습이 아닌가. 쌀과 콩의 품질을 표준화한다는 이유로 지난 1896년 개설된 미두취인소. 미두취인소 역시 쌀 가격을 조작한 일제가 그의 쌀 가격을 맞추는 식의 투기 행위를 조장하면서 많은 조선인들의 피해를 낳았습니다. 일본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약간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숙이지 않고 끝까지 이겨낸 우리 조상님이 대단해요. 우리나라 역사는 다른 나라가 침입하지 않고 영원히 됐으면 잘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곳 계양장은 독립운동가였던 백범 김구 선생의 투옥 당시 항구건설 노역에 동원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있던 김구는 지난 1914년 인천 감리서로 이감돼 2년 동안 인천항 일부두 축항공사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구는 연함이던 호를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백범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천 감리서와 미두취인소 등 많은 건물들이 사라진 상황.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제 수탈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관련 유산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과거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인 인천 계양장에는 일제 당시에 고통받았던 우리 민족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